금융정보 보호에 취약한 노인층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노인 고객이 많은 우정청에서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인 봉사단까지 꾸렸습니다.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달 10일 대구의 한 우체국에서는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은 60대 여성이 예금 1천만 원을 해약해 보이스 피싱범에게 송금하려던 찰나 우체국 직원의 제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이처럼 노인을 노리는 전화금융사기가 여전해 우정청에서는 노인을 직접 찾아가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. 교육은 금융기관과 교사 퇴직자 등 60대 이상 노인 800여 명의 봉사로 이루어집니다. 통장번호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그리로 입금을 해준다 하면서 이제 어르신한테 물으면은 아이고 웬 돈인가 싶어서 어른이 택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. 예.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. 예. 말이야. 특히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대구 경북 지역 주요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. 이거 알면서도 속겠어 감아 보니까.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참 동영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실감도 나고.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고객이 많은 우체국에서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자 경북 우정청이 전국 처음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도입했습니다. 지역 내 경로당을 활용하여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우체국 예금 안전 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. 안전 지킴이 봉사단이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금융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